우리 한 집씩 이사 가던 날 기억나? 니네 집이 제일 먼저 갔잖아. 우리 엄마 동네에서 울고 불고. 할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우신 것 같아? 다 됐어요. 얼른 타세요. 예, 갑니다.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. 내일이면 당신 먼저 타고 있어라. 네, 저 손님들 좀 처리하고 갈게.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. 내일이면 아이고 참으로 아주 멀리 간다고. 왜? 뭐 저 우리 이제 안 볼 게입니까? 아이고 뭐 내 뭐 미국 가나? 왜? 제가 자주 갈게요. 너 이거 뭐지? 네. 정리했네, 여기서요. 좋은 사람들 알고 좋은 세월만 보내고 갑니다. 쌍문동을 가장 먼저 떠난 건 길동이 아저씨네. 길동이 아저씨는 아줌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다며 가장 먼저 이 골목을 떠났다. 그리고 다음은 도롱뇽네. 그 다음은 쌍문동의 영원한 치타 여사님이 이 골목을 떠났다. 마지막으로 골목을 떠난 가족은 바로 우리 집. 작은 누나 뭐해? 빨리 와. 우리 집 이사를 마지막으로 쌍문동 10통 2반 골목은 텅 빈 골목이 되었다. 빨리 와, 누나. 알았어. 어디로 이사 가신다고 그러셨죠? 여기서 조금 멀긴 한데 한겨로 가요. 아, 예. 아이고, 멀리도 가시네. 농사지으러 가시나 봐요. 예? 아,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나?